그 범죄자, 무능력자들만 골라 뽑아서 청와대 비서진을 구성한 결과 이 각자 재판받거나 수사받으러 다니며 자기 살 길 찾느라 국정을 챙길 여력이었고 자칭 세계적인 예술가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홍보에 여념이 없습니다. 코로나 대책을 갑작스럽게 변경해서 4단계로 격상해 정부 청와대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한 집단임을 천명했고 민노총 집회와 8.15 집회에 대한 차별 단속으로 내 편만 챙기는 집단인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 대책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백신 수급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작년 연말 화이자 등가요? 이 백신을 금년 2분기에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전화통화까지 공개했지만 실현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예약자가 폭주하자 백신이 부족해 더 이상 예약받지 못하는 총극까지 연출한 거짓 위선 집단입니다. 대통령의 가장 큰 권한은 인사권입니다만 대통령의 인사권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검증 담당하는 민정수석비서관실,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부터 공석입니다. 아시다시피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5월 30일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서 후임 인선이 현재까지 미정인 상태고 금융감독원장은 임기 만료로 임시까지 5월 7일 했습니다만 아직 후임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공석이고 법무부 차관 역시 공석입니다. 게다가 패스트트랙 민주당 독주로 통과시킨 법안 정책 가운데 재건축 의무거주 2년 철회 비례정당 양산한 선거법 개정이 정부 여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으로 국민들만 실험실의 지가된 셈입니다. 무능하고 내 편만 챙기며 거짓 위선 덩어리인 청와대 정부 여당의 국정난맥으로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주변부터 신속하게 또 대폭 정리해서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